자, 총룡이 오늘 보자. DL 21이네요. 예. 오케이. 오, 숙제 다 하셨고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상대의 직업이 뭔지 묻고 답하는 말이. 그렇죠. 뭐 하냐라고 묻고, 뭐 하냐고 묻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인지 묻는 거기 때문에 직업 묻는 거죠. 네. 그래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러면 do you do? 여기다가 뭐쓸것 같아요? 뭐쓸것 같아요? You. 두유두 설명하려고 뭐쓸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You too. You do는 무슨 뜻이야? 너는 하다. 너는 하다? 네가 한다라는 아.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You do. 요가. 요가, 아. You do yoga는 무슨 뜻일까요? You do yoga? You do yoga. 너는 요가를 하니? 아니, 너는 요가를 한다? You do. 네가, 너는 이란 뜻. Do의 뜻은 뭐예요? 하다. 하다. 모든 무슨시 대장이야? 하다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 그럼 이 속에 이렇게 숨어 있겠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너는 하지 않는다는 뭘까?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지 You 않는다. don't. don't 뭐 끝이야? Yoga. you don't 하고 끝이야? You don't do. 이거 봐. You go. you go는 무슨 뜻이야? 너는 가다. 네가 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하다시 두. 두요. 그러면 고의 뜻이 가다니까 하다시 맞고 이 안에는 이게 숨어 있겠네? 네. 그렇죠. 그럼 네가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You don't 네, 네가 간다, you go. 네가 한다, you do. 똑같이 비동사 아니고 양념치도 아니고 하다시고 그중에 두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가 한다는 you do인데 네가 하지 않는다는 You don't do. 네가 간다, you go. 네가 가지 않는다? You don't go. You don't go.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는 간다. He go. 이 뭐야? 아. goe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뭔데? 더즈 하다시 도주죠. 그럼 네 그는 가지 않는다 하고 있으면 he doesn't go 그렇지. 말안 해. 그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간이요? 그는 가니? 아니라고 묻고 싶은데. 그는 간이. 그는 가니라고 묻고 싶은데. Does he go? Does he go? 네가 가니라고 묻고 싶은데. 네가 간이요? 너는 가니라고 묻고 싶은데. Do you go? 네. 그래서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You go. 뭐? 에? 너는 하니. 넌 한요? 지금까지 했던 거다 무너뜨리고 있어. 네가 한다. 네가 한다요? 네가 한다. Do you? 에? 네가 한다. Do you do? 응? 아, you do. 네가 하니.
네가 하니 you do.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you do. 네가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두고. 아 진짜 이거 백만 번 얘기해야 되냐? 너는 하지 않는다. 네가 하지 않는다. You don't. 하고 끝이야 또? You don't do.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너 요가 하니? 너 요가 하니? 너는 요가 하니? 너는 하냐? 너는 하냐? 요가를 너 요가 하니? Do you do yoga?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직업 묻기 때문에 What? 무엇을 한다네.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랬더니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예, 얘는 뭐 해주린 말이야? I am. 예, 얘는 왜 있지? 어요? 어. 쿡의 뜻이 뭐야? 쿡의 뜻. 요리사, 요리하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요리사. 예, 그러면 무슨 씨야, 이 뜻일 때는? 이름씨. 이름씨죠. 예, 영화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는 셀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고 나서 네. 뭔가를 우리말과 달리 뭔가 좀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내가 요리사면 요리사가 몇 명이야? 한 명. 그래서 얘를 써야 된다고요. 이게 한 명, 하나의 이란 뜻의 어조. 예.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cook.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요리하다? 나는 요리한다 이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이때는 이거 만들었네. 이거 만든 게 뭔데? 이게 뭘 만든 건데? 누가 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씨. 누가 다 여기도 있네.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리사는 누구 누구라 그러면 이름 얘기해 주지 않나? 뭐 누구야? 뭐 누구야? 그랬는데 어? 저는 응. 학생입니다. 이럽니까? 박청용입니다. 이럽니까? 아. 요리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do? What are you? 네,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네. What are you는 무슨 뜻인데? What are you요? 비동사니까 너는 무엇이? 넌 뭐니? 라고 묻는 거지. 넌 뭔데? 요리사다! 그니까 근데 네. What are you 보다는 뭐라고 묻는 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든다.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지금 묻는 거 맞습니까? 네. 너 뭔데? 라고 묻는 거보다 What are you? 라고 묻는 거보다는 너 뭔데? 라고 묻는 거보다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지금 묻는 표현에 좀 더 맞겠죠? 네. 오케이 지금 묻습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만약에 그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까? 그녀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What do she do? What? 아 더스.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she do? 오케이. She, she, it은 만약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면 is를 쓸 거고 he is, she is, it is니까. 네.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는 거 써야 돼? 더스.
그러니까 당신은 뭐합니까는 뭐지만 What do you do? 이지만 그녀는 무엇을 하니 또는 그 남자 그는 무엇을 하니 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녀는 뭐하니? What does she do? 그는 뭐하니? What does he do? 오케이. 너의 아빠는 영어로 뭐라 하면 돼요? Your father. Your father는 안 만들어봤자 뭐야? He죠. 남자 한 명이죠. 네.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es he do? 누가 마음대로 안 만들어봤자 하래. 아.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father do? 너의 아빠라니까 너의 아빠는 뭐 하시니? 하고 싶으면 아.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What?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father do? 너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시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mom do? 와.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얘 왜 있어야 되죠? 이름 닥터의 뜻이 의사인데 의사면 무슨 시고? 이름씨. 이름씨고 이름 씨는 셀 수 있어. 의사는 삭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고 뜻을 얘기해 볼까요? 이거 읽고 뜻을 말하라니까? 그치. 그럼 다 읽어봐야 돼. 이거는 읽는데 이거는 못 읽어? 아. This girl, doctors. 이게 this로 보이냐? 옛다 this. 아. 아 이게 혹시 뭔지 몰라요? 아니요. 뭔데? 데이. 그래서? Dear Doctors. 이건 무슨 뜻인데? Dear Doctors요? 응. 또 같이 읽어야 돼? 그들 Dear Doctors. 비동사는 이다 있다. 네? 다른 의사. 그들은 의사다라고 하고 있네. 어? 근데 여기에는 왜 이게 사라지고 왜 이게 붙어 있지? 여럿이라서. 오케이.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라고 묻고 싶네. 그들은 무엇을 하니? 그들은 무엇을 하니? 너는 뭘 하니가 뭐였어? 너는 뭐 하니? 너는 뭐 하니요? 어. 아니, 직업 묻는 표현이 뭐였냐고. What do you do? 그게 너는 뭐 하니 아니야? 네.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럼 그들은 뭐 하니? 그들은 뭐 하니요? What? 쓴가? 둔가? 되게 들어본 것 같아. 둔지 더든지 아직도 몰라? 그들은 뭐하니? What do they do? 이게 뭐 하나야? 아니요.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여자 한 명이야?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야? 아니요. 여럿이. 이즈랑 같이 쓰는 애들은 하다시 들어갔을 때 더즈 들어가는 거. 혹시 아직 몰라요? 아. 어? 히를 가지고 누가다 만드는데 비동사 쓴다면 히 is. 히를 가지고 누가다 만들고 싶은데. 뭐 먹는다. 먹다가 뭐야 먹다. 먹다요? 응. 그럼 그가 먹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eats. 아, 이렇게 eats. 하겠네. 네. Eats. Eats. 어? 그녀는 가지고 있다 하고 싶습니다. She 가지고. She has. 원래 가지다는 뭐야? 가지다 have. 근데 왜 has야?
도어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너의 형은 뭐 하니? 하고 싶은데. 너의 형 Brother. 영어로 뭐예요? 너의 형. Brother. 너 의는 맨날 뺍니까? 너의 your, 형. Your brother. 그럼 너의 형 뭐 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brother do? 오, 그렇지. 왜 does야? Does요? 왜 do가 아니고 what does your brother do? 해야 돼? He랑 she랑 Your brother 한번 길어봤자 뭐야? He 그러니까 그래서 네. What does your brother do? 그러니까?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네, 싱어가 있으면 싱도 있겠죠, 그렇죠? 네. 싱의 뜻은? 싱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무슨 시야? 하다시요. 하다시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하는 사람이 되는데. 네. 오케이, 춤추다. 춤추다. 아, 댄스. 댄스, 춤추는 사람. 댄서? 댄서. 운전하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운전기사. 드라이버. 드라이버. 다이빙하다. 다이빙하다. 다이브. 아. 다이빙하는 사람. 다이버. 다이버. 자, 그래서 하다시에다가 ER이나 아, E로 끝나는 경우에 R만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 네. 딱 한 놈 조심해야 될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쿠컬. 이건 무슨 뜻이야? 쿠컬이요? 몰라요? 어? 저리 얘는 사람이 아니물이다. 맞습니까? 네. 얘는 얘가 쿡이 요리하다라는 하다시도 되고 요리하는 사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리사인데 이렇게 이거 봐. I'm a cooker.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밥솥입니다. 나는 요리기구. 나는 후라이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요리사면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이하를 붙이면 안 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고 와봐, 쇼미. 추가 질문해야지. 쇼미는 항상 나한테 주세요. 뭐 시험지 주는데 읽고 그래 걸려? 빨리빨리 앉아.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면 I'm a teacher. 내가 농부면 I'm a plumber. 가르치다는 뭐야? 가르치다는 teach. teach.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요? 네, teacher. 오케이. 그러니까 teach가 뜻이 뭐였더라? teach. teach 가르치다요. 무슨 시야? 하다시에 ER 붙이는 teacher는 뭐가 됐어? teacher의 뜻이 뭐야? teacher의 뜻이요? 선생님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깨달았어요? 네. 몰랐던 것 좀 알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네.